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요 What's up, man? 버창이? Yo! Hey, guys! Yo! Can you speak English? Yeah? Can you speak English? 제일 약한 질문, No, No, No English입니다. 오, 네. 무슨 말인지 아네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알지 않을까? 이것도 모르면은 이것도 모르면 바보죠, 완전. Can you speak English? Slowly, slowly, please. Slowly? Slowly. I can speak English slowly. 야, 이렇게 한마디도 의사소통이 영어로는 안 되는 우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영어 좀 할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yes!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오늘 우리 선장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영어도 조금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Come on, man. Yo. Yo. 아, 너무 안 어울린다. Yo. Nice to meet you, bro. How are you guys doing? Yeah? Good, good. Very good. Oh, oh, 네. Good, good. Fine, thank you. 하면 됩니다. 아, 네. 아, 선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어 수준이 한 이 정도인데 네. 그래서 선장님을 급히 한번 불러봤거든요. 우리 선장님, can you speak English? Oh, yes. I'm so honored to be here. And with you guys, because I'm a big fan of 보물지도. Really? Do you really watch this? Oh, yes. I've watched it before. 이거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 맞죠? 뭐, 빅 팬이라고. 아, 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영어에 살짝 울렁증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선장님을 모셨는데 사실은 토린 파파로 더욱더 유명하신 우리 선장님이십니다. 우리 인욱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토린 파파 선장님이 굉장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인플루언서시거든요.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죠.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네. 영어 강사계 쪽의 연예인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욱 선수의 첫째 아이, 아인이가 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이기 때문에 인욱 씨가 굉장히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죠.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어봐요. 아빠, 이거 뭐야? 처음에는 이제 뭐 단어는 알려줬었는데 뭐 이제 문장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가. 엄마, 아빠 영어 모른대! 좀 약간 저쪽 구석으로 갔죠. 작아지는 아빠. 사실 근데 인욱 씨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고충을 좀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어 비법 특강 함께 해주실 거죠?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정인욱 선수를 위해서 네,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제 딸아이가, 아인이가 도망가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망갔다니까요. 아, 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도록. 않도록. 좋습니다. 우리 선장님의 영어 비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자녀 영어 교육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취학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교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아나운서님이나 혹은 여기 패널 분들께서 영어를 왜 배워야 한다고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더 많은 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오, 좋습니다.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또 있습니까? 외국 나가서 내가 할 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외국 나가서 내가 할 말 해야 되니까. 위해서. 네. 근데 요즘 있는 이 학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내 아이의 영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것. 대학 입시? 그렇죠. 점수 잘 받기. 그렇죠. 보통은 점수나 대학 입시를 가장 1차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문제가 몇 학년 문제 같아 보이십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나는 못 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수능 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능 지문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수능 지문. 수능 친 지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됐죠. 3년? 4-5년쯤? 4-5년쯤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단어만 보면 단어들은 중등 단어지 않나요? 맞죠. 중학교 단어. 사실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지문은 제가 쳤던 수능. 2-3년밖에 안 되셨어요, 수능 친지? 네네. 조금밖에 안 지났지만, 네네. 제가 쳤던 수능이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모습으로 수능이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시험과 현재의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러면 계속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말인가요? 네네, 과거부터 계속 올라갔고 현재는 멈춰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외국인 분들도 우리나라 수능 영어 지문 풀면 되게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면 한 2018년 정도부터 2024년까지 영어 1등급의 비율을 제가 여기에 적어왔습니다. 2018년에는 10%, 2019년에는 5%, 그 다음은 7%, 12%, 6%, 7%,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쳤던 것이 4.71%인데요. 그러면 평균을 내자면 6%에서 네. 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90점을 넣으면 1등급을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미취학부터 그 다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영어를 소홀히 하는 학생은 잘 없어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네. 네, 특히 잘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 예를 들어서 제 지인이 여기 10명 있고요. 그 지인 10명의 아이들이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했는데 이 10명의 아이 중에 단 한 명도 1등급이 될랑 말랑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비율상으로는. 그럼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라 상당히 적은 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가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교직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과거에는 아까 문제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런 수준의 문제를 풀기에는 괜찮았어요. 왜? 그 자체의 난이도가 낮았으니까. 그냥 시험만을 목표로 해서 문법 좀 하고 단어 좀 외우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나 현재 나와 있는 이 정도 수능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단순히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탈이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시험용 영어 공부. 그렇죠. 약간 토익 점수만 잘 나오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목표 자체가 시험만이 아닌 이제 수능만 보고 나가면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시험도 못 칠 거고 영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니 영어 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즉 외국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던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시험도 잘 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목표 설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님께서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영어를 잘 습득할까? 그 방법 측면에서 자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습득하는 과정을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아이가 영어 소리가 있어요. 혹은 영어 자극이 있어요. 소리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했을 때 영어를 습득합니다. 그럼 사과가 있었다면 사과라는 제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단어를 뱉었잖아요. 그러면 사과와 여기 예를 들어서 진짜 사과가 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사과라고 해주면 아 이게 사과구나. 어떤 영어 자극이 있으면 그 영어 자극과 의미가 딱 연결이 될 때 바로 영어 습득이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수많이 많이 많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영어가 더 많이 습득이 되겠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책인데요. 제목이 What a Naughty Bird라는 거예요. 네, What a Naughty Bird. 한 개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책 내용은 이 새가 좀 짓궂은 새예요. 그래서 친구들 머리 위에다가 계속해서 똥과 오줌을 싸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본인이 나중에는 자업자득이라고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똥을 싸고 나서 What a naughty bird. 또 넘어가면 또 똥을 싸고 나서 What a naughty bird. 계속 나와요. 제척 버릇없는 이런 놈이지. 그래서 What a naughty bird가 한 10번 정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10번 이상 나오는 거죠. 반복이 계속 되네요.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자, 제 질문. What a naughty bird에서 naughty는 무슨 뜻일까요? 나쁜 짓 하는. 나쁜 짓 하는. 짓궂은. 병환이 닮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방금 하려다가 참습니다. 야, 마지막 게 제일 부정적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아, 너디는 좋은 의미는 아니구나. 아이들 머릿속 그런 이미지가 서서히 형성이 된다는 거죠. 어떤 추상적일지라도 아 이게 좋은 의미, 마이너스의 의미구나. 뭔가 놀리는 거구나. 뭔가 똥 싸는 그런 의미구나 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너디가 또 다른 영상이나 책에 나오면은 아 그때 보니까 여기 있었는데 아 맞네 이 상황 보니까 또 뭔가 괴롭히는 거네 놀리는 거네 이러면서 의미 협상 과정, 의미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영어가 습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가 습득이 되는 그런 가장 핵심 포인트고 우리는 이것만 일어나도록 항상 영어 자극과 의미를 많이 제공해 주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극과 의미. 예.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어 습득 및 학습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말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요? 네, 이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말하기. 필요성을 느끼기. 계속 말해보기. 계속 그 말하려면은 뭐 말할 이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영어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계속 노출되기. 계속 듣는 환경. 듣는 환경. 마지막으로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떠오르려 하는데 옆에 계속 떠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떠오르네. 우리가 너무 떠들어서 생각이 달아났다. 말하려고 하면 떠들고 말하려고 하면 떠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 찌는 거랑 똑같습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듯이 영어도 많이 습득하고 많이 듣고 읽으면 영어에 살이 찌게 됩니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네. 네,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양이 적었기 때문에 영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반면에 영어에 좀 자유로운 학생들은 아 정말 이 양을 충분하게 채워서 좀 더 자유로워졌고 그런데 당연히 영어 시험도 잘 치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거에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영어의 노출 혹은 학습되는 양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양을 채워야 된다? 일단 많이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 많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시겠죠? 네. 맞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1번은 시간이에요. 맞아요. 2번은 뭐냐면 방법에 있어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과거에 사용하셨던 그런 영어 학습서들 한두 개씩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네, 윤티처. 부터 해가지고. 네. 네. 일단 우리 윤티처 선생님이 오시면 제가 문을 잠궈요. 학습지를 숨기고 뭐 그런 게 떠오르는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저는 좀 시뻘건 페니도. 아, 네. 네. 어떤 네, 빨간색의 네. 이런 이런 것도 떠오르시고요. 자, 그런데 과거에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조차도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방식이냐면 주로 지문을 읽고 그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우고 그와 관련된 듣기나 쓰기를 해보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밸런스가 참 잘 맞네. 듣기도 하고 문법도 하고 읽기도 하고 단어도 외우면 잘 하겠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학습서에서 아이가 접하는 영어 양 자체가 적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히 학습서가 필요하겠지만 네. 어릴 때는 미취학 때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학습서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지라도 한 시간 안에서 접하는 영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단어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문장의 수도 적고요. 단어의 다양성도 적고 그게 누적이 되고 쌓여도 상당히 적은 양이 모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노출이 되어야 네. 많은 양의 영어를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하게 듣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듣기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유학. 진짜 외국 가서. 유학. 할 수 있다면 좋죠. 네. 한국말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영어 영상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죠. 영어 영상이요? 네, 영어 영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습서는 아닌데 읽을 수 있는 것들. 아, 그림책. 네, 영어 책들. 중학교 단어장, 뭐 고등학교 단어장 해서 그 학년의 어떤 수준에 맞는 단어들을 막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5,000단어, 뭐 3,000단어 뭐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단어가 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그 단어를 초등학교 때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하는 거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것들을 주된 수단으로 영어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초등 필수 단어 3,000 네. 이런 거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영어도 동일한 언어인데 왜 영어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말은 왜 그림책을 읽고 책을 읽어도 괜찮고 이 방법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죠. 접근이 완전 다르네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전국에 있는 많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단어장을 덮고 있습니다. 반가워하며 야 역시 안 봐도 되는군. 거봐 엄마 보지 말라잖아. 그 대신 봐야 되는 건 있겠죠. 책을 봐야 되겠죠. 단어장을 안 보고 네. 학습서는 안 봐도 되지만 그 대신에 책을 봐야 되겠죠. 책을. 그림책도 좋고 이제 말 그대로 영어책인 것이죠. 영어 원서들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말을 우리가 습득했듯이 영어도 동일하게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러면 제가 아까 영어 영상을 짧게 말씀드렸고 영어 영상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 책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미취학이나 초등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잔소리. 아, 잔소리. 와, 잔소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딱 짜증나. 보기 싫어요. 네. 아니, 일단은 그림책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이들한테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연기도 하고 공룡 소리도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좀 재밌게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교육자 측면에서는 네. 뭔가 읽어주고 뭐 제공해주는 것보다 네. 같이 학습해가는
동료 입장이면 좀 같이 더 같이 공부를 하는? 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읽어주고 그 다음에 같이 학습하고 이것도 참 좋아요.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어쩌면 아주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조차 힘들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 읽어준다. 아, 내 읽어줘야 돼. 맞죠. 딱 이 지점. 아이고, 나 못할 것 같은데. 네, 진심이시죠. 그래서 가장 처음은 이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나의 부담을 완전히 내려두는 것. 영어 영상은 부모님께서 영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틀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규칙 하에서 영어 영상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틀어주는 것. 근데 만약에 이제 영어 영상을 네.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그걸 재밌게 보면서 영어도 좀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모님들의 걱정 중에 하나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여주면 미디어 노출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중독되지 않을까. 애들이 한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막 두 시간, 세 시간, 물론 영어 영상이긴 하지만 내도록 봐요. 그럼 저거를 또 영어니까 가만히 놔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디어도 적당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취학 때 아이에게 여기 있다, 한 시간 봐, 이게 아니고요. 그 기기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채로, 그 다음에 선택은 아이와 함께 하지만 그 기기는 부모님이 가진 채로, 그 다음에 TV에 우리가 흔히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TV로 쏴주시면은 그럼 아이는 그 TV를 보겠죠. 그리고 양은 국제보건기구나 미국 소아과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4개월 이후부터는 1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그 전후를 기준으로 뭐 1시간도 좋고 한 50분도 좋고 좀 부모님이 좀 피곤하시다 그러면 1시간 반도 어떤 날은 괜찮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를 보고 활용을 하시면은 그런 이런 미디어 자체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는 게 최소화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세대, 세상 자체가 그런 미디어나 이런 기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인데 내 아이만 미디어에서 고립시키는 것도 그것도 어쩌면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활용을 하면서 좀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모님의 또 다른 역할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책은 영어책을 읽어주는 영상도 있고요. 영어책을 읽어주는 음원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부모님께서 틀린 발음일지라도 읽어주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사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읽어주시면 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발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욱 씨도 좀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읽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워낙 스펀지처럼 흡수를 잘하다 보니까 좋은 발음으로 처음부터 배웠으면 좋겠는데 나의 이 콩글리시적인 발음을 또 그대로 배우지는 않을까 안 좋은 발음이 시켜뜰까 봐 하는 고민에 이게 읽어주는 게 좋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또 찬반에 이런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데요. 일단은 영어 영상이라는 게 또 여기에서 약간은 또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어 영상은 쉬지 않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발음들은 영어권 국가에서 실제로 다 쓰는 아주 그 현지의 발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아주 많아요. 한 시간을 제가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데 하루에요. 그럼 그 한 시간 동안 영어 영상을 들으면 아주 많은 영어를 아이들이 듣겠죠.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께서 조금 뭐 예를 들자면 이뜨 데뜨 화뜨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읽어주었다면 네 화뜨라고 읽어주었다면 좀 우리말식으로 읽어주었다 하더라도 그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 자체가 아무리 부모님께서 많이 하셔도 적기 때문에요. 단 주의하실 점은 영어 영상이나 영어 음원을 활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발화하시는 것이 오로지 내 아이 귀로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하면은 발음이 완벽해야 되겠죠. 영어를 접하는 경로가 오직 부모라면 위험할 수 있다.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난 좀 당분간 조용하고 있어요. 아니죠. 영어 영상을 많이 틀어주면서 그러니까 아직 안 틀어줬으니까 안 틀어줬어요? 네. 이제부터 틀면서 같이 하면 되겠네.
이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짧게 사례를 두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제 처남이 있는데요. 처남이 체육과입니다. 영어 잘해요? 아니요. 아마 체육은 잘할 겁니다. 네, 동지. 체육을. 네. 동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이가 둘 있거든요. 우리 첫째 영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A라는 영어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루에 한 시간씩 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거는 실천할 수 있으니까. 네. 하루에 한 시간씩 매영이 보라는 A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집에 아이들한테 틀어줘. TV로.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연락처 따로 좀 주세요. 매번 물어보게. 어떤 영상을 틀어야 지금쯤은 어떤 영상 틀어야 되는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안내를 해주고요. 저는 사실 잊었어요. 저는 잊었어요. 그냥 그 식사 자리였고 아주 편한 질문이었지만 처남 집에서는 아주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틀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잘 보긴 보는데 이거 계속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영어가 겉으로 아직 흘러 넘치진 않으니까 소위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보여줘도 되는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1년만 나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처남이 원하는 걸 마음껏 어디에 보내든 가르치든 마음껏 해도 좋다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영상도 한 개 추천해 주었고요. 그러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매형, 이제 뭐 하면 돼요? 저희 첫째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Where is it? What is it? 이런 짧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차남이 거기에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구심이나 의심들이 싹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게 확신으로 돌아서서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한테 딱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차남이 해준 거는 클릭밖에 없는 거죠. 몇 번의 클릭 그리고 매일 이 시간대에 내 아이들에게 뭔가를 틀어주자 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지와 그런 클릭으로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이 둘이 있는데 둘이 영어로 대화를 해요. 진짜 영어로 돼요. 처남은 집에서 해준 게 영어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해준 게 없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체육과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예시는 뭐냐면 영어를 부모가 잘하면 부모가 영어를 잘하면은 아이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못한다고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제가 강연을 가거나 혹은 이렇게 SNS 계정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영어를 가르치시거나 영어 교사이시거나 혹은 뭐 통번역가이시거나 영어를 전공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질문하시는데 공통점이 저는 영어를 전공했고 잘하는데 내 아이는 영어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개입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야, 땡땡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준아. 이렇게 나와야 돼. 3. 혀를 이빨 사이 살짝 끼우고 3. 에이, 아빠 에이, 영어 우. 그렇죠. 이제 40개월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막 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이런 개입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미취학 때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좀 많이 들려주고 진짜 말 그대로 많이 읽게 해주고 많이 들려주자.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난 이제 많이만 틀어주면 좋은 선생님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미취학부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런 로드맵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릴 때, 미취학 때는 소리가 중심이겠죠. 듣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우리말을 습득했죠? 일단 들으면서. 네. 엄마, 아빠 말 들으면서 크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일상에서 듣기만 했잖아요. 네. 듣기만 하다 보니까 만 3세나 4세나 5세 그 무렵이 되면 아이마다 속도 차이는 조금씩은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만 3, 4, 5세가 되면은 우리말을 다 자유롭게 구사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내 아이의 첫 책이 뭐죠? 영어책 말고 그냥 모든 책들 중에서 내 아이의 첫 책이 뭐죠?
아이가 처음 보는 책. 아이의 첫 책이 뭐였나요? 동화책 같은 거. 동화책? 보통은 초점책. 아, 초점책. 네, 초점책. 맞다. 맞아. 초점책.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초점책이 뭐냐면 초점 맞추는 네. 책이 있어요. 흑백으로 이렇게 도형 같은 거. 네, 네. 네. 맞아. 초점책 다음에는 보통은 이렇게 이 오감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헝겊책이나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그런 책들. 개구리 같은 거 튀어나오는 네. 이렇게 만지라고. 소리 나고 뭐 그런 책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부모로서 생후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 초점책 뗐으니까 이제 너는 기억 니은 디글리어를 해보자. 어차피 그것도 초점이지 않는가.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내 아이에게 초점책 다음에 바로 가나다라? 이거는 보통 말이 안 되잖아요. 만 1세인데 이제 돌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ABCD부터? 들려주지 않고 ABCD부터 하는 아하.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지금 기억납니다. 벽에 그 단한 종이 붙여놓고 ABCD 막 알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꼭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듣기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요즘에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요즘 애가 계속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다만 안 하고 토일렛 가고 싶다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거는 영어 자존감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토일렛을 들었겠죠. 근데 나도 이런 것을 알고 있다, 나도 알아들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를 가장 편한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자존감이죠. 영어 자존감. 나 이거 안다, 써먹는다. 계속 와가지고 아빠, 나 토일렛 자꾸 이렇게 만 6, 7, 8세가 되면은 이 무렵에 아이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들은 아이들은 이제 문자에 서서히 관심을 가게 됩니다. 문자에 관심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이로 한 6, 7, 8세 정도 되었을 때 문자 교육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또 제가 6, 7, 8세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6세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7, 8, 9세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빨리 하는 거는 좀 참아주시고 아이가 좀 관심을 보인다면 문자 자체에 관심을 보이고 우리말도 읽을 수 있다면 그때 영어 문자도 한번 시작해 보십사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하면 좋은 게 책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학생들과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누구를 뽑아서 인터뷰를 했냐면 영어를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잘하는 아이들. 너는 어떻게 영어를 했을까? 어떻게 영어를 했길래 이렇게 참 잘하지? 그래서 그 학생들을 쫙 뽑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65%에서 70% 정도가 초등학교 무렵에 영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습서가 아니고 영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런 초등학교 기간에 영어 책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다. 그리고 영어 습득이나 학습에도 크나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친구들이 말했던 그리고 선장님이 말하는 그 영어 책이라 하는 게 네.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라고 치면 약간 원서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네. 영어 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원서입니다. 이 책도 원서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읽기를 조금 더 유창하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스 북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원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리포터 같은 것도 원서입니다. 소설책이고. 그래서 영어 책이 종류가 많은데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책들을 다량으로 활용하면 좋고 그리고 영어 책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내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영어 책은 없어 라는 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기호나 관심사에 맞게 그리고 수준에 맞게 많은 영어책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기간에 영어를 많이 접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초등학교 완전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시험을 위한 영어 준비요. 시험을 위한 영어 준비. 아이돌, 시키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돌 분들이. 노래들을 많이 듣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네. 아이돌 노래 듣고요. 네. 당연히 많이 듣겠죠. 그런데 시험을 위한 공부, 소위 영어 학습, 영어 공부는 그러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는 또 이게 입시 위주의 공부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반대로 우리말을 생각해 보면 국어도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쭉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말 환경에서 있다가 책도 보다가 영화도 보고 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이제 주제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시조 3434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맞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도 학습을 하듯이 영어도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중학교 때 영어 문법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그런 것들을 쭉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영어를 듣고 읽도록 해주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 교육 과정 속에서 영어 노출이라 하면 영어 영상을 활용하거나 영어 책을 활용하는 것 요것과 그다음에 영어 학습 그 비중의 변화를 쭉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부분이 노출이에요. 일단은 이 미취학 기간에는 절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노출로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을 많이 활용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10%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 10%는 뭐겠어요? 의미 연결 학습? 6, 7, 8, 9세 때 어떤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서서히 문자를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들을 읽는 게 그 10%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등 저학년에 올라가면은 이 학습의 비중이 막 늘어날 것 같지만 사실 학부모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갔으니까 단어도 좀 외우고 문법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주시거든요.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도 현재 하던 그 방식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현재 듣던 것. 그 다음에 보던 것 계속해서 많이 보고 그 안에서 난이도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네, 방식의 변화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문법을 한번 훑는 것은 괜찮다. 문법을 이때 시작해도 괜찮다는 네, 초등학교 말씀이신가요? 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된다면 그런 문법 용어라든가 문법을 아주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한번 친해지는 거죠. 맛보기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 그래서 문법을 살짝씩 이렇게 한번 훑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특성상 학습을 많이 하게 되겠죠. 네, 문제도 풀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이제 치니까요.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학습이 많아지지만 그래도 중학교 기간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독서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주자. 라는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파란색 습득이나 그런 독서, 노출 거기에 양이 좀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가면 정말 이제 훈련에 매진해야 되듯이 이제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다면은 정말 입시를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나 하루에 2시간씩 미드 봐야지. 그때 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그때 가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뭔가를 해야지 이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그 나이 되면 또 그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네. 막 뉴스 보고 싶고 네. 맞죠. 네. 책 읽고 싶고 미드 막 자막 없이 보고 싶고 네네 사실 그렇죠. 그때는 공부 빼고 다 재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아마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단어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메링구. 아주 좋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뭐야? 전 사실 알죠.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사실 이거 읽으면 머랭이라고 읽을 수가 있거든요. 머랭.
머랭쿠키라고 들어보셨죠? 어, 네. 그래서 제가 압니다. 네. 머랭쿠키 매니아라서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접할 때 영어 문자 읽기도 그렇고 영어 문법도 그렇고 이 머랭과 같은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순간들이 뭐냐면 아, 제가 처음에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메링군가? 뭐 이렇게 물음표 물음표였다면 네. 그런데 제가 머랭이라 한다면 아, 머랭 내 그 쿠키 먹어봤는데 아, 그래서 나는 머랭이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즉, 머릿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머랭이라는 건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읽는 방식을 이제 아, 요게 머랭이야 라고 알려주면 아, 맞다 그 머랭이 이거구나 라는 연결하는 그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에 SES를 붙여야 돼.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He likes to play soccer. He likes to play baseball. 이라고 매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그리고 현재 시제일 때는 SES를 붙여.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법을 씌워주는 거죠. 아, 내가 나는 이미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규칙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발견하는 그런 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머랭이 뭔지도 모르는데 먼저 알려줄 필요는 없단 말이네요. 그렇죠. 무슨 발음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뭐 M이 무슨 발음이다. 근데 그 발음대로 읽으려면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있어. 어, 그런 예외 같은 것들이 부딪히나요? 제일 쉬운 거죠. 나이키가 NIKE인데 왜 나이키야 그게? 어... 약간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벽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럴 때는 성인이다 아이다 접근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규칙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문자 읽기 규칙을 저도 다 몰라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시 하나 해볼까요? 숫자 1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의 스펠링은 어떻게 되죠? O-N-E. O-N-E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O-N-E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 O-N-E가 아니죠? 천원 할 때 W-O-N도 1인데. 네. 네. 이 숫자 1이 O-N-E잖아요. 그럼 O-N-E라고 읽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걸 1이라고 읽는다니까요. 왜 O-N-E가 아니라 1이죠? 그럼 이거를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저도 답변을 못합니다. 원은 그냥 원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는 들으면은 그게 다 해결이 돼요. 누구도 숫자 1을 오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네라고 하면 그게 틀린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가방을 가지고 여기에 와. 그러면 딱 아 틀렸어. 이상하네. 가방을은 아닌데 이게 바로 딱 느껴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을을이 바뀐다. 그걸 알아서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은 자동으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성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들어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 뭐 원이다 아니면 또 어떤 단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발음이 나는? 아 이건 이렇게 발음이 나는구나. 머랭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머랭이구나. 그냥 겉보기에는 메링구라고 읽히지만 이게 그냥 머랭이라고 읽는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은 그게 눈에 익어가는 것이죠. 모르는 단어를 저렇게 보면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양이 또 많다 보면 그게 외워서 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좀 덜 어렵고 덜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익숙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경로들이 다 어색해 보이는 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영어 교육의 시행착오를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그런 머랭 같이 아 아이들이 아 이거 내가 알던 건데 이게 이렇게 쓰는구나 혹은 아 내 이런 문법을 나는 이렇게 말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 문법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아하 모먼트, 아하 순간들을 아하. 많이 아하. 아 이거 아. 네. 그 바보 도 터지는 소리 네. 아하 네, 이런 네. 거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적기 교육입니다. 적기 교육? 적당한 시기? 그렇죠. 그 최적의 시기에 네. 그 적기 아니야? 이 적는 거 라이딩 아닙니다. 네. 적기.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고요. 뭐든지 늦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읽으려고 하면 그때 문자를 읽게 해주자. 네, 거죠. 그리고 아이가 문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문법을 해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법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때 가서 하자. 그럼 그런 적기들을 지켜주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릴 때 부정적인 영어 감정이 안 생겼겠죠. 만약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문법을 막 하고 있는데 아이는 막 힘들어해요. 이미 영어 감정이 아주 안 좋겠죠. 근데 적기 교육을 했다면 훨씬 더 영어가 할만하다, 재밌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막 미취학 아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커가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노출, 이렇게 문제 푸는 영어 말고 읽기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노출 양을 그래도 많이 해주는 게 당연하죠. 좋은 거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늦었다 생각해서 빨리 학원 보내고 이러는 것보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포인트 조급함이 계속 생깁니다. 네. 늦었다 생각하면은 이제 조급함이 생기고 아 이게 맞는데 그래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시험도 올 것 같고 왠지 문법 못할 것 같고 왠지 내 아이만 처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급함에 휩쓸려서 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빠르면 초등학교 9학년부터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많이 풀게 되거든요. 내가 싫어도 너무나 많이 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당겨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그러면 있죠.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영어 학원을 보내려 했는데 안 보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너무나 불안하시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일이 바쁘시다. 저도 그런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이런 책이나 혹은 이런 아이가 영어 노출이 좀 있었다면은 이런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말하고 영어로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기관에 보내는 건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앉혀서 달달달 단어를 외우게 하고 문법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만 해결됐다. 됐다. 영어 교육, 특히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하면 막막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좀 길잡이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수업을 한마디로 또 선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 영어 교육에 많은 분들이 실패의 열쇠는 다 좀 쉽게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아이의 영어 교육을 할 때 영어만 중심에 있으면 실패를 하게 돼요. 이때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영어만 주인공인 거죠. 그러면 아이가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 성공하는 영어 열쇠는 누가 쥐고 있냐면 영어도 쥐고 있지만 영어와 내 아이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아이의 영어 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는 안 하면 끝입니다. 우리말은 안 해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만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영어 감정이 좋지 않으면 영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 수준에 맞는 것. 그게 바로 아이가 중심에 있어야지 그 감정이 좋아지고 그래서 영어 노출량이나 학습량이 저절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양이 확보가 되고 실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우리 아이와 영어가 사이가 좋아야 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또 아이의 부모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경청을 하셨는데 인욱 씨는 또 우리 선장님 모신 김에 더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같은 게 없었어요? 사실 저는 선장님 말씀드리면서 약간 조급함이 내려진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애를 키워보셨으니까 진짜 뭐 말을 들으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어도 똑같구나. 그냥 옆에서 많이 들려주면은 알아서 배우겠구나. 사실 말만 할 줄 알지 처음에는 글을 못 쓰다가 나중에는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도 똑같은 거라 생각해가지고 조금 조급함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아, 좋습니다. 경환 씨는요? 한 궁금한 게 그 아이를 예를 들어 좀 이중 언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발달시키고 싶다 해서 예를 들어 국어랑 영어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동시에 이렇게 학습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괜찮습니다. 여기도 사실 많은 찬반 의견들이 갈리곤 하는데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에서 80억 그 사이 인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후부터 생후 직후부터 2개국어에 노출되는 아이가 2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억 명 정도가 태어나자마자 언어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괜찮은 거죠. 통계적으로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무분별한 혼용이 없다면 네. 여기서 혼용은 예를 들자면 제 첫째가 효린이거든요. 효린아 가서 월을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영어를 섞어 쓰는 I'm 실례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주 안 좋은 거. 한 문장에 3개국어도 있어요. 핸들 이빨이 돌려. 네.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혼용을 피한다면 문장 단위로 잘 구분해서 쓴다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막막해 하셨던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는 이제는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이제는 입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선장님을 모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또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지식 강의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볼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고맙습니다.